안녕하세요. 저는 탄생에서 박희순 루치아 역을 맡은 정유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된 분이세요. 네. 그 당시에 이제 궁녀 출신이셨고 신학생들을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도우셨던 그런 엄청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셨던 여성이셨고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김대건 신부님의 업을 이제 기리고 그리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맡은 역할이나 네. 다른 모든 그 당시에 이 종교를 믿고 있었던, 믿고 네. 계셨던 그 많은 분들의 그 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그래야 가능했던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네. 조금 나오는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네. 네, 조금 나온다고 하시면 존재감은 굉장히 크게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. 우리 네, 저도 세례를 받고 되게 긴 시간 동안 이 종교를 믿어왔지만 네. 어떻게 보면 이 역할을 맡게 되면서 좀 더 이 신념이나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비록 마스크 쓴 채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개봉할 때쯤에는 마스크를 벗고 네, 그렇게 편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아름다운 모습 영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